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은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민속 오일장이에요. 오일시장인데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지금은 아이고 사람들 좀 만드니까 안녕하세요. 오일장에 입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속 오일장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화초들도 있고 이 꽃들이 이렇게 만발이 피어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에 담아보려고. 제주도 여행 겸 제주에 친구가 살아요. 친구가 살아서 제가 요 며칠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서 해튼웨어가 사튼웨어도 있죠. 저는 다육이를 북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주면 다육이 주세요. 와 여기 너무 천이랑도 예쁜 것도 비단목도 너무 예쁘게 있네요. 그 이모가 없어서 얼굴이 다르니까 천원짜리 다육이 천 아가들 아가 다육이들도 있고 다육이도 있고 이쪽으로 쭉 화훼 단지가 있네요. 제가 지금 언니 얘는 얼마예요? 15,000원이면 작은 거 있어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제주에도 오일장이 있어. 네. 네, 요새 무슨 하여튼 뭐니 라탄이는 뭔지 거기 담아 쓰는 거 그런 화분에 담아 쓰는 거 오일장이랍니다. 오일장에 여기 분재도 있네요. 난종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밝기가 좀 손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살짝살짝만 여러분 방으로 담을게요. 나리꽃 좀 보세요. 나리꽃 너무 예쁘다. 나리봐. 이게 산나리인가 참나리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쵸? 제주에 친구가 살아요. 친구가 살아서 제가 다육이도 있다고 해서 오일장에 한번 나와봤는데 다육이도 이쁜 다육이들도 많고 어떻게 지금 가게가 한두 가게가 아니라서 제가 허락 한 분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찍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살짝살짝 제가 넘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꽃 너무 예쁘다 이거. 와 꽃 보세요. 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선그리로벨, 선그리로벨이래요. 이 꽃이 선그리로벨. 장미도 이렇게 예쁜 꽃도 있고, 와, 너무 예쁘죠? 여기는 제주, 여기는 도매업체네요. 제주 동진 꽃농원 화원. 도매업체. 아까 다육이 보여드린 데는, 여기 꽃농원. 다육이 보여드린 데는, 이름이 없어서 제가 영상에서 담지를 못했는데 보세요. 등향화. 와
호접란. 호접란. 호접란들. 와,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네요. 이건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얘도 풍란 종류인데, 이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친구하고 친구 아들이랑 다 같이 오일장에 놀러 와서, 여기 이쪽은 난 종류입니다. 오색초라고 들었는데, 이, 얘네들은? 오색초라고 들었는데. 이것들 사핀이요? 패친이요? 너무 예쁘네, 꽃들이. 그래요? 저는 다육이 콘텐츠인데, 지금 다육이를 못 찾아서, 화해 농가에, 이게 화해 단지 영상에 찍고 담겠습니다. 생인 식물들도 막 많이 걸려있고, 여기는 농가는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오일장이 쓰나봐요, 오일마다. 그래서 제 영상에 하나씩 담고, 안진뱅이 페랭이 꽃도 있네요. 안진뱅이 페랭이 꽃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예쁘고. 안진뱅이 페랭이 꽃 이렇게 나와서 이런 영상 올리고 또 시장 구경도 하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얘네 채송화도 계량, 요즘엔 채송화도 계량 중이 많아서 예쁜 아이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한번 눈여겨서 구경 좀 하고 저도 좀 기념품이나 그런 것도 좀 사려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 민속 오일장이에요. 민속 오일장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조다유 화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다시 제주도에 며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다 좀 예쁜 식물들도 담고 다육이도 담으려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